자, 미디어 2 언더바 샘플을 열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사운드를 실행하는 방법이요. 사운드를 실행하는 방법이고 드림이버에서 그러니까 드림이버 CS4에서 이제 눌러서 클릭해서 바로 지원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자, 커서가 여기 딱 들어가도록 해야 이제 여기에 예, 조절하는 게 거기서 생겨야 되니까 이제 거기 보시면 음악 듣기라는 글자 그쪽에서 이제 커서가 거기 있도록 해주고 한두칸 띌까요? 두칸 띄어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탭이 보시면은요 탭이 컷머니 있고 레이아웃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중에서 컷머니예요. 그죠? 컷머니에서 우리가 이제 이미지 파일 봤던 그 하는 거 옆에 거요. 이미지 파일 하는 거 옆에 거그 검은색 그 역삼각형 그거를 누르게 되면 그 플러그 인이라고 있어요. 플러그 인이 우리 드리버 CS4에서는 여기서 동영상도 불러올 수 있고. 그거 할 수가 있는데 동영상이랑 음악을 다 들리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 해야 될게 뭐냐, 할수 있는 게 뭐냐면 플래시 파일 불러오는 거는 여기서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동영상이랑 음악은 이거 이렇게 두 개만 알면 돼. 나머진 모르셔도 돼요. 맨 위에 거랑 맨 밑에 거 아시면 돼요. 그래서 플러그인 눌렀어요. 예, 눌러가지고 이미지 폴더예요. 뭐 불러오래요? 뭐 사운드 파일 뭐 없나요? 풀벌레 소리도 우리 갖고 왔었네. 풀벌레 소리도 괜찮고요. 얘네 거에서는 W 뮤직인가요? 뮤직? 뮤직 MOV가 소리 나지 않으려나? 뭐 불러오란 얘기 안써 있네. 뭐 불러오란 얘기가 안에 있어요. 그냥 불러오라 그래서. 예, 네, WMOV. WMV? WMOV입니까? WMA입니까? WMA?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 정사각형으로 보여요. 예, WMA라고 돼 있는 거 하나 그냥 눌러봤어요. 예. 자, 그러면은 정사각형처럼 보이는데 옆으로 쭉쭉 늘어뜨려야 플레이 버튼이 이렇게 생기다 말면 안 되니까 좀 늘어뜨려야지 플레이 버튼이 나오겠네요? 아래로 이렇게 좀 내릴까요? 자, 크롬으로 보겠습니다. F12번 누르면 되죠. 크롬에선 또안 들리네. 나온다. 나왔어요. 예, 지금 플레이 버튼 누르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좀잘안 들리네. 소리가. 자, 그러면은 또 크롬에서 지원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익스플로러로도 한번 더 열어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누르고 F12번 하면 익스플로러 창이 열릴 거예요. 여기서는 소리가 들리려나요? 자, 콘텐츠 허용해줘야 되겠죠? 예, 해야 되겠죠? 네, 들리네요. 곧바로 들리는데, 아까 크롬에서는 그 지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죠? 크롬에서는 WMA가 실행이 안 됐어요. 이렇게 눌러도 안 먹었는데, 이렇게 익스플로러에서는 실행이 돼요. 그죠? 이렇게 브라우저마다 실행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오디오에 보면은 그죠? 여러 개를 이제 소스를 여러 개를 불러오도록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예제가 지금 요거밖에 없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봐야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목요일 날 배웠던 HTML5 방식에서 해오는 그 오디오, 아까 그 처음에 봤던 오디오랑 컨트롤 그 코드는
확장자가 맞는 음악이 있어야 돼요. MP3라는 음악이 있거나 OGG라는 음악이 있거나 웨이브라는 음악이 있어야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죠? 없으면은 변환기 인터넷에서 뭐 변환하는 프로그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받아서 변환해서 해서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테스팅을 해봐야 되겠네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이 열려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교재 보니까 196쪽에 힌트 쪽에 보니까는요, 그 오토플레이 하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죠? 오토 스타트? 자동 실행되게? 지금 현재 자동 실행되고 있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을 들어가면 곧바로 소리가 처음부터 들려요. 이렇게 하지 말래요. 플레이 버튼 누를 때만 실행되게 하라 그래서 힌트 쪽에 보면요, 오토 스타트 false 돼 있어요. 오토 스타트를 실패하게 해라. 뭐 false는 실패하다 이런 뜻이죠? 그 오토 스타트를 실패하게 해라. 그렇게 하려면은요, 여기서 이걸 눌러야 돼요. 자, 누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여기에 보시면은 AP 엘리먼트 쪽으로 가야 될 거예요. 패널이 AP 엘리먼트 아닌가요? 태그 인스펙터다. 자, 태그 인스펙터 쪽으로 가면요, 어트리뷰트가 클릭돼 있어야 돼. 지금 두 개로 화면이 두 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트리뷰트 탭이 있고 비헤비어 탭이 있는데 어트리뷰트 탭을 누르면 현재 오토 스타트라는 글자가 보이는데 그게 기본값은 true예요. 기본값은 true인데 false로 해주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빈칸을 클릭을 하면은요, true와 false가 두 개가 보일 거예요. 예, 그 역삼각형 눌러 보시면은요. 그래서 현재 기본값은 true인데 false 해놓으래요. 그러면은 저장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엔 실행이 안 되죠. 플레이 버튼 눌러야만, 그죠? 눌러야만 실행되죠. 지금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교재 196쪽에 있는 얘기예요. 교재 196쪽에 있는 얘기. 자, 교재 197쪽. 자, 미디어 2에서는 비디오 파일을 하래요. 지금 이거를 계속 해도 되네요. 그죠? 지금 근데 교재랑 약간 다르게 할 거예요. 자, 얘 교재 같은 경우는요, 이 글자를 클릭을 해야 새 창으로 열리는 방식으로, 곰플레이로 열리겠네요. 우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곧바로 넣을 수도 있더라고,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부분 있죠? 밑에 있는 부분에다가, 무비가 아까 지금 여러분 교재 197쪽에 2번에 보이는 이거 있죠? 요게 이 동영상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커서가 이 셀에 클릭이 돼 있어야 돼요. 그죠? 커서가 이 셀에 클릭이 돼 있을 때뭐 불러오냐? 맨 무비 점 무브 파일, 맨 무비 점 무브 파일 불러오네요. 자, 그럼 아까 그 얘기한 거 있죠? 아까 플러그인이 동영상도 가능하고 음악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플러그인을 눌러서 그맨 무비 점 MOV 가능합니까? 더블 클릭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느려트려야 돼요. 얘네는 이렇게 느려트려야 돼. 이렇게 느려트리면 그만큼 동영상이 보이는 거예요. 됐죠? 자, 컨트롤 F12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볼 거냐면 컨트롤 F12번 눌렀어요. 실행 허용함 해줘야 되겠죠? 예. 안 나오는 사람은요, 퀵타임이 없을 수 있다. 퀵타임 없으면 또 실행 안 되더라고요. 안 나오는 사람은요,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에다가요, 퀵타임으로 검색을 해보세요. 영어 단어. 한글로 쳐도 될까? 아마 한글로 퀵타임에도 똑같으니까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퀵타임 7? 7버전 받으면 돼 있다고 돼 있네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업데이트 하라고도 뜨네. 자, 교재 199쪽에 보시면은 요 부분 있죠. 요 파라메타 요거 얘기를 하는 건데
교재 199쪽에 파라메타를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요. 방법이 저 우리가 태그 인스펙터의 어트리뷰트 있죠. 여기서 다 똑같이 있으니까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교재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그 사운드를 안 들리게 하는 거 있죠. 이게 동영상 삭제할게요. 너무 덩치가 크네요. 사운드 안 들리게 사운드가 지금 그 뭐 컨트롤러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배경음악은 컨트롤러가 눈에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땐 얘를 클릭을 해가지고요. 보시면은 여기에 히든이라는 글자 한번 찾아보세요. 히든. 히든이 뭐냐면 컨트롤러를 보이게 할 거냐라는 걸 히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히든이 기본값이 false 돼 있어요. false 돼 있으니까 히든이 안 먹는다는 얘기죠. 히든이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히든을 true로 하는 거예요. 히든을 true로 하면 히든이 이제 먹는 거죠. 그죠? 숨겨 히든이 숨김 표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숨김 표시가 기본값 실패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값을 성공으로 바꿔 주신다는 얘기죠. 저장하고 새로 고침하게 되면 안 보일 거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지원되죠.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보셔야 돼요. 업데이트 한다고 멈춰 가지고 지금 안 먹어요. 저는 계속 근데 이거 하기 전에 하나를 더 다시 해야 되겠다. 그냥 무조건 안 보이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오토 스타트를 우리가 false 처리했는데 자동 실행이 안 되니까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히든을 true 하려면 오토 스타트도 똑같이 true니까 그죠? 얘는 지우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값이 무엇이냐에 따라 움직이시면 되는데 오토 스타트의 기본값은 자동 실행이 일단 기본이니까 작성하지 않으면 true로 먹어요. 근데 히든 같은 경우는 작성하지 않으면 false 돼 있기 때문에 얘는 true로 해줘야 되는 거죠. 결론은 뭐냐? 오토 스타트에 있는 영어 글자 지워주고 히든에 있는 영어 글자 타자치란 얘기예요. 타자치지 않아도 되나요? 타자쳐야만 되나? 아니죠. 이거 여기 이렇게 누르면은 역삼각형 누르면은 영어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죠. 그래서 오토 스타트는 삭제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영어를 지우시고요. 히든에 나와 있는 영어 중에서는 true 선택을 하시면 돼요. true 저장하고 새로 고침. 자동 들리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재에서는 파라메타를 사용을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거를 조작을 한 다음에 파라메타를 누르면 뭐 떠 있지 않아요? 히든이 트루 하나 떠 있네요. 그죠? 우리가 조작한 거. 나머지는 기본값 돼 있으니까. 그죠? 그 얘기가 교재 199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또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는데 교재 194쪽에 5번 교재 194쪽에 5번 얘기를 또 할게요. 자, 교재 194쪽에 5번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음악 파일은 삭제하세요. 다 켜있으면 정신사나고 소리가 막 들리고 하니까 정신사나고 삭제하고 요거를 하기 위해서 플랫이 있어야지 교재 194쪽에 5번이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파일에 플래시가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 로켓 방금 우리가 그 동영상 파일 삭제한 위치에다 플래시를 낑겨 넣읍시다. 클릭을 하시고요. 플래시 같은 경우는 SWF 딱 지정돼 있어요. 요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소리가 너무 전혀 안 돼서 큰일 났다. 스WF 파일을요 여기서 하나 찾아가지고요 로켓 얘네가 스카이무비다 스카이무비 오케이 한 번 더 오케이 하고는 얘를 좀 느려뜨려야 되겠죠 그죠? 교재 194쪽 195쪽 얘기를 하려면 플래시가 필요하니까 지금 열었는데
지금 이제 그 얘기한 거야. 루프, 오토스타트, 플래시는 여기서 하는 거야. 예, 플래시는 다 여기서 하는 거야. 여기서 이 얘기가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교재 194쪽에 5번 얘기는 뭐냐면요. 요거를 플래시를 이제 앱, 얘는 뭘로 봐야 되나? 크롬으로 일단 보이나 볼까요? 크롬으로 볼게요. 하얀 거안 보이게 한다. 그 얘기를 하려면은 지금 하얀 게 눈에 보여야 얘기해야 되는데 하얀 게안 보이죠? 키우면 보이려나? 그냥 쭉쭉 늘어뜨렸는데 이 하얀 게 눈에 보여야 얘기가 돼요 지금. 억지로 제가 억지로 막 심하게 늘어뜨렸더니 여기와 여기가 흰색이 생겼어요. 예. 네. 자 우리가 플래시 우리가 작업을 해볼 때 기본으로 하얀색 들어가 있잖아요. 기본으로 하얀 바탕 들어가 있고 투명 처리가 없어요. 우리가 플래시 파일은 무조건 색이 일단 들어가요. 무조건 색이 들어가고 투명을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투명하게 하려면 HTML에서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HTML이잖아요, 그죠? HTML에서 해줄 때 하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 HTML에서 하는 게 교재 194쪽에 5번 Transparent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플래시 파일을 눌러야 W 모드라는 게 나오는데 그 부분을 Transparent로 해라. 그러면은 아까 하얀 거 있죠? 하얀 거를 투명하게 해준다. 그래서 플래시 파일은 그 플래시 프로그램으로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투명하게 하는 기능이 없다. 투명하게 하는 기능은 HTML에서 우리가 작성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W 모드는 트랜스페런트로 하고 코드를 확인해 보면요. 43쪽에 있네요. 43줄에 있네요. 네. 43줄에 param name은 W 모드, value는 transparent 이게 들어가요. 플래시 코드는 되게 어려워서 그냥 타자치라 그러면 못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드림위버를 이용할 때는 생성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아까 거기에서 여기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선택만 해주면 되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다음에 교재 195쪽에 1번 플래시 네임이라고 돼 있어요. 예, 플래시 네임 이게 아이디 얘기하는 거죠? 아이디. 그죠? 아이디 작성할 일이 있으면 여기다 작성을 한다. 그다음에 W와 H 넓이와 높이 이건 알고. 파일 경로. 무비의 배경색 BG? BG 우리는 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는 하면 안 돼. 여기서도 할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죠? 아까 이제 트랜스페어런트 대신에 색깔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BG. 그 얘기 같은데요? 맞죠? 근데 이거 쓸일 없겠죠. 예, 플래시에서 다 해주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게 만지는 게 아까 그거 말고는 딱히 안 만져요. 예, 드림위버를 이용해서 만지는 거는 트랜스페어런트 말고는 나머지는 다 우리가 플래시에서 작성을 하니까 딱히 만질 거 없어요. 요 크기는 억지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억지로 혹시 느려뜨렸다면 이거 뭐죠? 이게 뭐죠? 이름이? 리셋 사이즈 누르면 기본 정말 원래 플래시 만든 크기로 돌아와요. 네. 리셋 사이즈요? 그거 누르시면 되겠고요. 뭐그 정도?